C5H10O4. 되죠? 자, 여기서 이제 1번 탄소에 염기가 결합된다. 염기가 결합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염기에는 질소 원자가 있어서 질소 염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 DNA부터 DNA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또는 티민 또는 구아닌 또는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이라고 그러죠. 이 넷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RNA는 아데닌 그리고 티민 대신에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사이드 또는 뉴클레오시드라고 발음하고, 자 이제 여기에 5번 탄소에 인산끼가 한 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산끼가 한 개 결합되어 있죠. 이것이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끼 빼면 뉴클레오시드. 자, 이 녀석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 질소 염기가 아데닌일 때 이게 누구냐면 아데노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데노신이라는 뉴클레오시드. 그럼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인산끼 한 개 AMP.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세 개 결합되어 있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DNA와 RNA 속에 있을 때는 대개 이렇게 염기탕 인산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죠. 자, 그것이 쭈루룩 연결된 것. 쭈루룩 연결되는 것이 각각 RNA, DNA. 그런데 뒤에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뉴클레오티드, 5탄당. 그러면 이런 OH가 있으니까, OH에서 O가 떨어나서 디옥시리보스. 그러니까 지금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아데닌 뉴클레오티드죠. 그 인산끼가 있는데 인산끼 아까 마이너스 전화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는 모두 마이너스 전화를 띄죠. 아까 했던 ATP. 그죠? 자, ATP가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죠. 아까 여기 그림에서 여기 5번 탄소에서 가까운 쪽부터 인산끼 가까운 쪽도 알파 베타, 감마 인산끼라고 합니다. 알파 인산끼, 베타 인산끼, 감마 인산끼. 그래서 여기 인산, 여기 알파, 베타 인산끼 사이, 베타와 감마 인산끼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결합. 1몰당 7.3kcal. 자, 그래서 ATP가 아데노신 3인산인데 ADP와 인산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쓰는데 이것은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